많이 나왔어요. 아~ 저거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 카레에 생크림 넣으면 그것도 맛이 훅 올라가요. 맞아요. 5개! 5개! 똥을 왜 바꾸는 거예요? 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손님 와요? 10인용으로. 아, 저렇게 많이요? 너무 많은데? 스텝이랑 같이 먹으려고. 아, 아 이게 감자탕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진짜 맛있겠다. 뭐야 이거? 이게 뭐, 아 스텝들 이렇게 챙기시는 거예요 계속? 카메라 같이 하러. 아니 저렇게 되면 다른 출연자들이 어떻게 하겠어? 아니 먹을 게 되게 부실하더라고. 우와 꼬마를! 꼬마! 나 피자인 줄 알았어. 우와. 이게 뭐, 뭐야? 와. 야 대박 사건. 골든킨 3호라고 그건 뭐예요? 향이 굉장히 강한 쌀이 있어요. 너무 바닥바닥 씻으면 쌀은 다 빠져서 사실 안 좋아요. 적당히. 밥 친구 다시마. 물 많이 넣었어요. 오! 묵은 쌀이기도 하고 작년 쌀이기도 하고 이렇게 불렸다가 전 약간 물을 많이 잡아서 좀 불린 다음에 곱속으로 돌리면 저는 그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묵은 쌀이라 그래. 햅쌀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막 쌀 나오거든요. 한 달 전부터. 그 쌀은 안 돼요. 뭐야? 닭! 닭! 오늘 닭고기. 닭! 만만하게 집을 수 있고 푸짐한 고기가 닭고기라서 후지지도 않고. 100g당 보통 쌀 때는 500원도 하잖아요. 500, 5천 뭐 얼마에 원플러스 원도 하고. 닭고기는 참 좋은 요리예요. 다만 당일 사와서 당일 요리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싸다고 원플러스 원으로 하나 사서 하나 맛있게 먹고 하나는 3일에 먹으면 냄새. 어머 냄새. 그때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닐봉지에다 우유 넣고 분리적으로 해서 넣어놨다가 비닐에 나는 반나절이나 해놨다가 저녁에 먹으면 확실히 냄새는 들려요. 뭐예요 갑자기? 어 이건 뭐지? 이거 뭐야 저게? 군대 요리. 어 군대 요리? 군대에서도 닭 8마리로 막 60명 먹이고 항의 해봤구나. 2시간 동안 해본 적이 있으니까 사실은 겁이 안 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난 양파를 이렇게 다듬어요. 요 끝이 저 뿌리. 뿌리를 이렇게 쓸어요. 이게 나오잖아요. 진짜? 뿌리 작게 쓴다. 그다음부터 좀 쉬워요. 보통 저거보다 더 쓰는데. 뿌리를 이렇게 쓸어요. 아우 얇게도 쓴다. 와.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걸 뜯어요 이렇게. 딱 마음에 드는 좀 쉬워요 왠지. 아유 그래 이게 대박인데. 이제 우리 영업점에서는 양파를 엄청 많이 쓰거든. 그쵸. 근데 이제 얘네들이 칼을 또 툭툭 잘라내면 어쩔 때 이렇게 두껍게 쓰는 거. 야. 야. 좀 장난해. 아, 뭐예요 갑자기? 아, 잠깐만 볼까요? 카레에서는 이 카라멜라이징이 전부 다라고 봐도 돼요. 저게 뭔데요? 어? 뭐지? 카라멜라이즈, 카라멜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설탕을 그냥 퍼먹는 것보다 뽀끼를 만들어 먹으면 훨씬 맛있잖아요. 딱 그거죠. 약간 매콤한 냄새가 계속 올라와요. 그러다 그게 빠지고 단맛으로 바뀔 때쯤 색깔이 이제 노리끼리하게 되거든요. 맛이 완전 달라요. 야, 카라멜라이즈. 아, 조금 노랗게. 와. 아내가 좋은 거 사왔어요. 실러. 하지만 실러인데 비싸지 않아. 아내 하셨어요. 감자 깎는 칼. 좋은 거예요, 저거. 아, 정말. 단순 노동을 할 때 라디오를 트는 거예요. 단순 노동을 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한 번에 쓰기 쉽지 않은데. 마지막입니다. 야. 감자는 되게 잘 자르게 쓰네. 보통 깍두기처럼 하지 않나요? 일부러 국물 좀 녹진하게 만들려고요. 오. 닭고기를 이것도 마이야르 하자고요. 마이 뭐라고요? 마이야르. 마이야르 씨가 얘기해서 마이야르 반응인데요. 단백질 속에 있는 당분과 아미노산이 반응해서 분자 구조가 완전 바뀌어서 다른 맛이 돼요. 다시 뭐라고 못 들었어요. 그 고기 속에 있는 그 아미노산하고 당이 합성되면서 분자가 완전 다른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느끼는 단백질의 쾌감이잖아요. 감칠맛이란 거는 사실 우리가 원시시대 때 그 불 피워놓고 고기를 봤을 때 그 느꼈던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난 버터 맛을 좀 가미하고 싶어요. 들어가요?
버터에다가 저거 빡! 아, 맛있겠다.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안 건드리면 한쪽이 밀어붙을 거예요. 야, 지금 광으로 요리를 하네요. 얘는 튀겨줘야 돼. 이만큼이라도 튀겨줘야 될 것 같아서. 넣고 나서 와, 누를 때까지 약간 건드리지 않았다가 누른 것 같으면 한번 네, 뒤집어주고. 약간 막 바삭바삭해지니까. 네. 계속 뒤집어. 네, 맞아요. 뒤적거리지 않고. 마이아르. 마이아르. 좋아요. 이제 탔어요. 아, 예술이다 진짜. 카라멜 라이징 마이아르 닭고기. 마이아르는 처음 들어봤다. 다 넣고 닭을 익힐게요. 좀 짐 싸가지고 이 집 가서 굵직한 요리 한 10개만 배워서 나오고 싶어요. 오, 요리 수강. 다 된 것 같은데? 자, 광금이 넣자고요, 이제. 아, 네. 저기다. 아~ 이렇게 하면 맛있어요. 이게 그냥 바로 부... 아, 닭 볶음탕. 아, 저는 카라멜라이즈인가 마이아르가 거의 비슷한 거일 줄 알았는데. 드디어 스텐팬이 나왔습니다. 스텐팬이 나왔습니다. 무언가를 눌어붙게 할 때 쓰지요. 눌어붙게? 왜? 늘어붙을 거예요. 늘어붙으라고 내비두는 거예요. 누룽지 만들려고. 누룽지요? 아, 누룽지 만들려고. 누룽지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백숙보다 누룽지 백숙이 맛있잖아요. 네. 감자도 약간 물려서 집어넣는 거. 아~ 감자탕 볶음밥이 맛있는 게 눌러붙은 거 긁어먹어 하잖아요. 이야. 어, 맞아, 맞아. 아, 맞아. 그걸 이런, 이런 용어가 있구나. 자, 늘어붙었어요, 이렇게 바닥에. 자, 이게, 이게 누룽지가 생겼지요. 누룽. 달라붙은 것들. 누룽지. 저기서 이제 감칠맛이라는 게 저 눌러붙은 데서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밥을 끓이면 맛이 없지만 누룽지를 끓이면 맛있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이걸 왜 스텐팬을 쓰는지 이제 알려주려고. 누룽지들이 꺾여지거든요. 잘 벗겨야 돼요. 누룽지가 저거예요. 저거보다 더 잘 되는 건 글레이징 할 때 주물팬이 최고고요. 아, 이제 부어봅시다. 감자를 쫙. 이 카레 만드는데 정성이 진짜 많이 들어가세요. 양파, 감파. 와, 진짜 맛있겠다. 벌써 맛있어. 나중에 요리하다가 누가 딱, 어, 요리 탔잖아요. 그럼. 아, 이 사람이 무식하게 디글레이징. 디글레이징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중이야? 야. 마이아르 중이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요리하고 있는데, 너 뭐 하냐? 디글레이징 하고 있어. 이 자식아. 이건 디글레이징이야, 임마. 일을 좀 쉽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그죠? 정리를 하면서 하면 돼요. 이 정도면 에이뿔. 지금 뭐야? 아, 뭘 했어? 아, 일치우면서 하시는 거죠? 요리하면서 주방이 깨끗한 게 진짜, 진짜 요리하는 사람. 김미 노래가 나오니까 뭔가 내가 남미의 주방장이 된 것 같아. 아, 노래. 노래가 이런 노래가 이런 노래가 나오네. 이제 메인이 들어가기 신나신 거예요. 네, 신났어요. 카레 나왔어요. 오, 칵테일처럼. 약간 그 슈퍼맨. 그래, 오. 대단하십니다. 와. 마늘 맛있어요. 심심한데? 근데, 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난 여기다가 카람 마살라. 뭐야? 카람 마살라? 카람 마살라. 저거 집에 하나 있으면 카레 만들 때 확 좋아져요. 카람 마살라. 저 되게 좋아해요. 큐민, 펜넬, 코리앤더, 월계수잎 분말, 넌맥, 클로브 들어있고, 계피, 카이엔 페이퍼, 생강, 흑후추. 가람 마살라는 맛있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국적인 냄새가 필요할 때 가람 마살라를 쓰면은 부담 없이 좋아요. 전 네팔 트레킹할 때 이걸 처음 먹어봤는데 아 네팔 쪽. 우와 우와 우와. 히말라야 트레킹할 때 처음 저 가람 마살라 티로 접했는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왔어요. 카레 넣어. 이게 있으면 카레가 맛이 확 올라갈 거예요. 없으면 그냥 계피 가루만 조금 넣어도 카레가 쭉 올라가요. 계피 가루가 우리가. 이게 있으면 카레가 맛이 확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카레는 이것도 어른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먹기에 제일 좋을 거예요. 고형 카레가 좋아요. 고형 카레가 좋아요. 어제의 카레라고 하잖아요. 어제의 카레. 어제 카레가 뭐예요? 어제 카레인데 이제 카레는 이렇게 두고 묵혀서 천천히 하루하루 지날수록 막 그게 또 안에서 그 원 재료들이 또 서서히 또 우러나오는 맛이 있고요. 고형 카레는 마치 어제의 카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안 녹을 수가 있어요.
진짜 안 녹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된장 풀듯이 풀어주자고요. 이야. 됐다. 뭔가 엑기스의 느낌이죠? 좋은 돌려고 샀어요. 아, 사셨구나. 무거운 걸로. 왜? 저거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제이미 올리버 형 제품인데 딴 거보다 두 배 비싼데 두 배 좋아. 4만 원. 우와. 간단간단하게 시원하게. 진짜 먹어보고 싶다. 궁금하다.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너무 매워. 어, 그래요? 아, 너무 많이 넣었어, 아까. 너무 기대하지 마요. 망했어. 어, 어떡해? 많이 매웠어요. 나눠야지. 뭐야, 또. 아, 생크림. 아, 생크림 추가시켜주세요. 아, 매운. 나는 저거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 카레에 생크림 넣으면 그것도 맛이 훅 올라가요. 맞아요. 우와. 인도 카레 됐다. 너무 맛있어. 아, 저거 맛이 진짜 그냥 끝났다. 됐어요? 아, 예. 크림이 해가지고. 아. 맛있어. 아, 다 크림 먹을 것 같은데? 약간 산미를 더하면 둘 다 더 맛있어질 것 같아. 오. 잘 문질러서 이렇게 뭐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뭐 이런 거 해도 되는데 난 이런 걸 못 해요. 세 개 해볼까? 도전! 아이고 아이고. 뭐를 꼭 한 번씩 하는구나. 안 되더라고. 짠! 죄송합니다. 빈손으로 시드를 불려주세요. 어, 너. 안 넣어줬어, 안 넣어줬어. 치즈 세고 있네. 야, 이거 마라님한테 넣어준다며. 치즈 세고 있네. 6개. 재밌겠다, 나중에. 카레가 뭐야. 치즈 넣어준다 그랬다? 그냥 넣어버려. 어머니가 주셨는데 안 익은 김치인데 맛있더라고, 난. 어, 이 어머님? 네. 아, 곁들여 먹고. 아, 맛있겠다, 김치. 아, 소리가 너무 좋다. 와, 맛있겠다. 아, 맛있다. 오, 그새 익었어, 또. 아우, 너무 시원해. 카레! 카레! 팝! 와! 완성! 어, 나 주걱 들어간 줄 알고. 아, 안크리미한 거. 뭐, 첫 번째 오셨기 때문에 다리를 드립니다. 지러진 맛이지. 이 정도면 그냥 인도 카레 전문점 가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다음. 진짜 정성이 들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요. 안크림. 밥 부족하면 더 드시러 오세요. 이게 안크림인 거죠? 제일 맛있는 거 저도 안크림이에요. 고기 하나 더 줄게, 가만 있어봐요. 먹을만 해요? 카레잖아요, 카레. 카레는 뭐 누가 해도 맛있죠. 정말, 아, 정말 인자하신 저희 부대식당 이모님 같아요. 오래 일하신. 우리 너무 맛있게 먹어주셔서 정말 보람이 있어. 근데 계속 보게 돼요. 표정이 어떨까. 진실의 미간이 있잖아요. 아, 귀여워. 진짜 맛있는 표정은 누구나 다 알아요. 아무리 숨겨도 그런 요리를 만들고 싶죠, 누구나.